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굉장히 모차르트 첫 곡은 굉장히 맑고 밝은 듯한 그런 저한테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곡이라도 사람 사람마다 느껴지는 감동이 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음악은 개개인이 체험하는 것이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제 말을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참고는 하시되 개개인의 느낌을 한번 나는 이런 음악은 이런 느낌이다라고 한 번씩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음악은 좋은 것이요. 상상을 할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을 굉장히 떨어지게 쳐다보시면서 관람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눈을 감고 이런 음악은 나한테는 어떤 그림이 상상이 된다. 이런 음악은 굉장히 따뜻한 여름에 푸른 풀밭이라든지 아니면 추운 겨울에 이런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음악을 듣는데 굉장히 또 다른 색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또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예요. 자, 모차르트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못다 하고 일찍 죽는다라고 하는 걸 요절이라고 해요. 근데 모차르트는 35살에 세상을 떠났고요. 이 슈베르트는 더 일찍 3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그것만이 공통점은 아니고요. 둘다 천재예요. 모차르트는 설명을 드렸지만 슈베르트 역시 굉장히 멜로디를 잘 쓰는 그런 음악가로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또 공통적인 것은 두 사람이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차르트는 사실 가곡은 많이 작곡하지 않았지만 모차르트는 많은 오페라를 남겼습니다. 오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래예요, 그렇죠? 슈베르트는 모차르트와 달리 많은 가곡을 작곡을 했어요. 겨울 나그네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이 노래를 작곡을 했습니다.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멜로디가 굉장히 간결해요. 굉장히 아름답고 심플하면서 짧은 멜로디입니다. 굉장히 멜로디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짧은 멜로디인데 연속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나 이 슈베르트의 음악들은 흥얼흥얼 쫓아서 부르기가 쉬워요.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모차르트도 사실은 모차르트 죽기 몇년 전에, 3년 전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슈베르트의 이 피아노 트리오 2번은 죽기 바로 1년 전에 작곡을 했습니다. 슈베르트 두 곡을 작곡을 했고요. 죽기 전에 본인이 직접 작곡한 거를 들은 몇안 되는 곡이에요. 본인의 친구의 약혼식을 위해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의 약혼을 축하하면서 이 곡을 친구에게 바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이 아파 있을 상태였거든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던 상태였는데 죽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반짝이는 행복한 시간이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거운 면들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곡이구나 이 광고에도 많이 사용된 그런 멜로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트리오 피아노 트리오 2번 E 플랫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